보통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그래서 birth 또 death 그 사이에 있는 choice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역시 B와 D 사이에 있는 C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C는 choice가 아니고 Christ, 예수로 산다. 오늘 이제 성탄 예배는 25일 날 드리지만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성탄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잡지에서 설문을 했더니만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추리, 캐롤, 선물, 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인류 최고의 최대 사건이 성탄입니다. 인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아가페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오셨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볼모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마귀가 마음껏 주물럭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음과 저주와 실패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특히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만은, 창조 기사를 보면 에덴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참 평안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들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저주는 아담과 하와 당사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땅과 땅의 소산, 또 창조 질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창조 스토리는 이렇게 심판과 저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철저한 절망 속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와를 꼬드겨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단이 나타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대한 반격을 성경이 언급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하와의 계보를 따라오시기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이 원시복음의 죄로 무너진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려서 발 뒤꿈치를 문 그 사단을 머리통을 깨뜨려서 승리하게 하겠다 하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야기된 문제들을, 구원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사단의 패배는 여인의 후손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고 악은 단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속으로 들어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구나. 훨씬 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죄로 무너져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이 필요한 문제. 우리는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인간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거들난 거니까. 이런 철저히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무너뜨린 죄를 끊어내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무려 44번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행동을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30세가 되던 해 혜성처럼 나타나 병자들을 고쳤고 기적을 일으키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가 아니라 보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성탄을 맞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좀 거친 말을 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조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부르신 건 보내시려고 부르셨는데 진짜 신앙인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는 채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조사로 오셨고 우리도 선조사로 보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메인 본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유언 대위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오래 묵상하면서 좀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을 찾을까 노력했는데 제가 찾은 게 위대한 명령이 고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대위명령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절대 복종해야 될 위대한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든 자원 여기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은 성탄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상의 선조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좀 말을 바꿀까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정말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대상은 제자예요. 무리가 아니라. 무리는 자기 필요 때문에 교회를 얼쩡거리는 존재입니다. 종교인이죠. 그에게 신앙은 그저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모임 가는 것 정도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이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내가 보내심 받았다는 걸 알고 나는 필리핀 선교사가 아니고 나는 몽골 선교사로 보내지지 않지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고 믿고 주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적 제자도를 이렇게 풀이했죠. 복잡하게 학적인 언어는 제게 어울리지 않아요. 일상이 선교가 된 삶. 신앙인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도사라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연말에 가능하면 심각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교회답잖아요. 가정에 보내준 선조사라는 의식이 있으면 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신랑, 맨날 교회 빼먹는 딸, 아들, 여러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막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양육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 친치,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아무리 내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국내외 선교지를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심장이, 선조사로 오셨던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죠.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뿐만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선조사로 보냈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내심을 거부합니다. 너무 작은 것, 너무 지역적인 것, 또 개교회주의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와 성도를 정말 살리는 길은 보내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까? 젊은 분들도 그렇게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40 중반이 넘어서면서 30살 이럴 때 뭐 성도들이 선물을 비타민 주면 속으로 왜 이런 걸 자꾸 주시지, 먹지도 않는 걸. 40 중반이 지나고는 뭐 다 찾아서 먹고. 근데 요새 젊은 분들도 그러세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 건강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먹는 것과 운동. 이 두 가지는 절대 그 우리 건강을 바치는 두 가지 축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그다음 반드시 운동하는 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빠질 수 없는 장치예요. 여러분 예배가 먹는 것입니다. 바이블 스타디는 먹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몰라서의 문제보다는 알고 있고 너무 분명히 알지만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내심을 따라 실천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진짜 영적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뜩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는 불을 본 듯 너무 뻔합니다. 갖가지 생활 습관병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운동하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호흡도 깊어지고 지구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증대됩니다. 이 말을 오늘 한국교회 성도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한두 가지겠어요? 이 모든 문제는 대부분 선조에 순종한 가라는 곳에 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해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야 너 빨간 꽃 꺾어서 와. 성상 헌금 좀 빵빵하게 준비해. 이웃을 도와. 다 필요한 음성이겠지만 여러분 내가 베푸는 그 빵, 내가 제공한 그 옷 입고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빵만이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나 하나 구원을 지켜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선교적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건 언제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가야 할 곳이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일이니까요. 제가 그때도 이런 운동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운동은 대부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는 25년, 30년 됐는데도 지금도 억지로 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감기가 심해서 내가 깊이 기도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힘든데 운동이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98명은 제가 봐서는 억지로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피곤하지 않으려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곳이라면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억지로 했어요. 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에게도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에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가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몇 번 했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갑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헌금의 절대적인 원칙은 자발적이라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후에 문제도 되지 않고요. 근데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만들어지 돈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신앙 다 털어먹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에게 돈을 맡겨요?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명절 딱 끝나면 엄마가 바로 뒤통수 세려서 다 뺐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어머니한테 받은 거 오락실 가서 다 날리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고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억지로라도 가리켜서 헌금의 바른 원리를 알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도 원리는 꼭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실 필요가 있고 한 번이라도 또 나는 이제 새가족인데 아닙니다. 새가족이 참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6개월 안에 선교하고 전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럼 그 한 신앙인의 평생 신앙 스타일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주보 안에 보면 단기 선교 신청서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몽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갔었고요. 정말 감격의 땅이죠.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해서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청소년도 해달라 청년부도 해달라 뭐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좀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만은 원래 역시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부터 이 동계수련 선교에 제주선교 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주선교도 펼쳐집니다. 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번 성탄절에
교회에서 선극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이제 배역을 맡았다고 너무 우쭐해서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무슨 배역을 맡았니? 라고 묻자 이 아이는 큰 별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무슨 목자, 동방박사 얼마나 많은데 회필 말이야. 대사 한마디도 없이 별 만들고 이렇게 왔다 오는 그게 뭐냐고 그게. 그래서 선생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살핀 이 꼬마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런 멋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큰 별이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큰 별이 내가 없으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잖아. 이런 깊이 있는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알아들으셨겠죠.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추리매 달고 막 수천만 원 들여서 막 건물벽에 저도 처음에 그래서 눈물 뚝뚝 떨어지도록 만들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들 와서 사진 찍고 여러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 잃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할 때 위대한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한성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도 주보 안에 잠깐만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보기는 그 삽지가 들어있어요. 러브 몽골, 러브 제주. 그래서 꼭 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과 감격 있는 그 선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